키보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완전히 그냥 꺼져 있는 상태인데, 키보드를 켤때 그냥 여기 우측면에 밑에 우측면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눌러서 켜는 게 아니라 전원 단추를 조금 오랫동안 한 6초 정도, 5초 정도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전원 단추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키보드의 앞부분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8에서 스타트업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숨겨져 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애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를 찾아서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성 키보드가 나타나면 선택을 해서 넥스트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29114844라고 나타나는데, 요 29114844를 29114844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입력해볼까요? 윈도우 단추를 누르면 윈도우로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1을 같이 누르면 탐지기가 나타납니다. 윈도우와 F를 누르면 찾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영키를 누르면 반영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메모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노트 패드. 그 다음에 앱스를 누르면 여기에 노트 패드가 나타납니다. 클릭을 해서 메모장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한 번만 페어링 해 놓으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켜기만 해도 이제 바로 이제 이 슬레이트 PC와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제 계속 연결해 놓게 됩니다.